자, 그럼 다음은 이제 로뮬루스 왕이 그렇게 뭐 죽었는지 승천했는지 그렇게 알 길은 없지만 정확한 거는 나중에 언젠간 또 밝혀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로마 고대 첫 로마 초기 왕정의 나머지 6명의 왕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은 여기 얘기까지만 하고 아마 끝날 것 같아. 오늘은 맛보기라서. 오늘은 맛보기라서 여기까지만 하고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자, 로마의 두 번째 왕은 누마 폼필리우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누마 폼필리우스인데, 이번 왕은 사비니 출신이에요. 라틴 출신이 아닌 사비니 출신이에요. 그래서, 로뮬루스가 사라진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현명하고 사려 깊은 인물로 왕을 세우자.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인품이 좋은 누마를 왕으로 즉위를 시켰다 그래. 자, 근데 원래 티투스 로뮬루스의 약간 공동 통치 작격이 있었대요. 근데 티투스의 딸 타티하고 결혼을 하면서 일단은 나름 후계 순위에 있었겠죠. 근데 13년 뒤에 그녀가 죽어요. 그리고 뭐냐?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되게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뮬루스가 떠난 거야. 로뮬루스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누마 폼필리우스가 딱 40살이 됐을 때 그해예요. 로마에서 사신이 찾아와가지고 로뮬루스에게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붙인 거야. 그랬더니 그 누마는 여기서 거절을 해요 처음에는. 근데 누마의 아빠가 너 로마 로마 사람하고 결혼을 했었던 너니까 너가 로마 사람하고 사비니 사람하고 중재를 할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지 내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왕위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 돌아갔더니 로마 원로원이 있죠. 그 로마 의회에서 다 만장일치로 그를 왕으로 세우자는 거야. 근데 로뮬루스에게는 원래 시위대가 있었어요. 300명의 시위대가 있었는데 누마가 즉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그 로뮬루스의 시위대 300명을 다 해산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의 로마는요, 여러 부족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이 이제 신앙도 각자 다 달랐어요. 근데 그 종교를 다 하나로 통합을 시켜요. 그래서, 로마도 그리스처럼 다신교죠. 그래서, 유피테르, 마르스, 퀴리누스, 이세 신전에는 제사장을 둬요. 유피테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의 제례를 정했다 그래. 그리고 유피테르를 상대하면서 말장난을 해가지고 야바위를 쳐가지고 그런 인신공양의 의식을 폐지시켰다고 해요. 인신공양이라면요, 여러분들 공양미 300석 있죠? 그거예요. 심청이 같은 사람을 안 만드는 거야. 심청이 같은 사람을 안 만드는 거야. 그런 거고요. 숲에서 명상을 하면서 님프로부터 지혜를 얻었다. 그런 전설도 있고. 그리고 이때 시위대 300명이 해산한 이후 누마는 이제 원로원을 조직을 하게 돼요. 아마 원로원은 처음엔 100명으로 출발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200명으로 늘고 300명으로 늘고 600명으로 늘고 막 900명으로 늘고 중간에 또 줄었다가 나중에는 아마 1000명 이상이 아마 됐을 거야. 원로원이 제국이 커져가면서. 그래서 나름 체제를 정비한 왕으로 로마의 두 번째 왕인 누마를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누마가 죽은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은 툴루스 호스틸리우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사비니계가 아니고 라틴계가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로뮬루스는 그 알바론가를 자기 할아버지의 그 출신인 그 알바론가를 그 공격 그 아니 로뮬루스의 출신인 그 알바론가를 공격을 해서 정복을 해버려요. 자, 그리고 툴루스 호스틸리우스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왕. 네 번째 왕 같은 경우는 그 앙쿠스 마르키우스가 그 왕이 되는데, 근데 이 앙쿠스 마르키우스가 왕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특이해요. 어떻게 왕이 되냐면, 나를 왕으로 추대할 거면요, 다른 사람도 왕으로 추대하는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자는 거야, 시민들한테. 그리고 자기는 선거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로마에서 지중해까지 그 가는 길에 그 티베르 강이 있잖아요. 근데 그 티베르 강에 다리가 없었대요. 근데 처음으로 다리가 놓여요. 그리고 로마가 이제 그 로마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영토를 넓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티베르강하고 그 티베르강 어귀,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티베르강 쪽으로 해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길 있죠. 그 바다로 나가는 그 하구에 오스티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어요. 그 오스티아를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그 로마의 외항이 돼요. 그 대한민국도 그 서울에 그 외항이 있잖아요. 그 서울의 외항이 인천에 있잖아요. 일단은 그 옛날에는 한강에서 마포나 양화나루 이런 데서 배를 타고 떠날 수도 있었는데 그 인천으로 가서 배를 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지금도 배는 인천항에 있죠. 인천항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비행기 공항도 원래 그딱그 서울 외곽 그 경계에 있는 그 김포국제공항이었는데 지금은 인천국제공항 쓰죠. 그렇고 그런 것처럼 로마 같은 경우도 외항으로 오스티아를 쓰게 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다섯 번째 왕으로는 타르키니우스 프리스쿠스가 왕이 돼요. 근데 이 타르키니우스 프리스쿠스는 처음으로 에트루리아 출신이야. 에트루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출신의 왕이 되고 상인 출신이에요. 앙쿠스 시대 때 로마에 도착했다가 이제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거 자금이 되게 여유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선거 운동을 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선거 운동에서 왕이 됐고요. 그 목축업과 농업이 그 주축이 됐던 그 로마 사회가 이제 타르키니우스 프리스쿠스 왕 때부터는 그 뭐냐 본격적으로 로마가 뭔가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를 보통 상호방식 시대라고 그 부르는데 문제는요. 이 타르키니우스 프리스쿠스는 앙쿠스 마르키우스의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이 돼요. 뭐 그리고 여섯 번째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아, 채팅창에 나온 얘기 네, 고맙고요.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원래 얘는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인데 너무 막 똑똑했던 거야. 그래서 타르키니우스 프리스쿠스가 이 세르비우스를요
해방 노예로 말그 노예 해방시켜준 거야. 해방 노예 출신.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것도 모자라서 사위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를 해방시켜준 선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왕이 돼요. 그리고 이때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그 로마의 업적으로 뭘 했냐면요. 로마시에 드디어 성벽이 생겨요. 그래서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그 왕의 이름을 기념해서 세르비우스 성벽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이 세르비우스 성벽의 경계는요. 그 나중에 로마시가 서울처럼요. 도시가 확장을 하잖아요. 도시가 확장을 하면서 그 나중에 카이사르가 로마시 도시 계획 과정에서 이 세르비우스 성벽을 파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로마는 초기에는 세르비우스 성벽이 있었고 그 포에니 전쟁 때도 그이 세르비우스 성벽 때문에 한니발에 의해서 원래는 로마가 공격을 당할 뻔했는데 이 성벽을 보고 한니발은 그냥 돌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카이사르가 파괴를 해서 카이사르가 그 세르비우스 성벽을 진짜 일부 구간, 뭔가 기념적으로 납득 공간만 냅두고 다 파괴를 하는데, 그래서 카이사르의 관점에서는 그막 로마가 그렇게 나라가 엄청나게 커지고 그러니까 그이 굳이 수도, 개방적인 수도의 성벽이 필요하겠느냐. 약간 그런 걸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로마가 나중에 도시가 더 확장이 됐잖아요. 그 확장된 도시의 영역은 어떻게 할수 있냐면 그 군인 황제 시대 때 아우렐리아누스 황제가 성벽을 다시 세워요. 그때 세운 성벽은 이 세르비우스 성벽, 요 조그만 거. 그거보다 조금 더 더 넓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쉽게 생각하면요. 그 세르비우스 성벽을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그 옛날에 조그만 성일 때 우리 조선에서 그 조선의 그 사대문 있잖아요. 그 사대문 안에 있는 응? 그 8개의 성문 안에 있는 그 도성. 그 성곽 정도의 범위가 세르비우스 성벽이라고 보면 되고 서울 지금 확장돼가지고 딱 서울하고 원래 그 경기도 그딱그 경계에 원래는 그린벨트가 딱 묶여 있었잖아요. 원래 서울 그린벨트 있었잖아요. 서울 경계에. 지금은 그린벨트 다 해제됐죠? 그린벨트 해제돼가지고 나온 게 은평뉴타운, 응? DMC, 응? 위례신도시 다 이런 데잖아요. 특히 위례신도시는 아예 그 경계가 걸쳐 있죠.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다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렇다 그래요. 아우렐리아누스 성벽은 그렇게 확장된 다음에 경계를 쌓은 거죠.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다음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 로마 초기 왕정의 일곱 번째 마지막 왕이고요. 별명은 거만한 타르퀴니우스예요. 전 왕인 세르비우스를 죽이고 왕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그 로마의 왕들이요. 자연사한 왕들이 별로 없어. 로마 초창기 왕들이. 근데 그 타르퀴니우스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섹스투스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어. 섹스투스 하니까 약간 생수 라이프를 엄청나게 그 즐겼을 것 같은 이름이죠. 섹스투스. 아마 그 섹스투스가 진짜로 그 철자에 섹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섹스투스라는 이름답게 그 남자가 이름값을 해요. 루크레티아라고 여자가 있었어요.
루크레티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유부녀였어요. 그리고 이 유부녀를 섹스투스가 겁탈을 한 거야. 이름값을 했죠. 그러니까 루크레티아가 그 자기는 이미 결혼해서 남그 결혼을 하면 이제 남편한테만 딱 몸을 주잖아요. 요즘은 또 그거죠. 부부끼리더라도 그둘중 한쪽이 싫다고 했는데도 그 관계를 하면 부부관계 하면 그 성폭력이 되죠. 자, 근데 그 뭐냐 남편 말고 다른 남자의 몸이 그 다른 남자의 신체 부위가 자기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고 루크레티아가 자살을 해요. 그 여러분들 그 뭐냐 영화 항공주 보면 그 집단 성폭행으로 인해서 그 피해 입었던 여자들이 그 자살하는 얘기로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그리고 이게 시발점이 돼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반란이 일어났고 그 타르키니우스가 그래서 그 에트루리아 출신이잖아.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에 의해서 폐위되고 쫓겨나요. 그렇고 그 에트루리아계의 그 에트루리아 쪽 사람들이 사는 그 도시들이 그래서 타르키니우스를 다시 도와줘. 다시 왕의 자리를 되찾으라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결국 그리고 이제 타르키니우스 가족은 이제 에트루리아도 떠나서 이제 잠적하게 되죠. 아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 그래서 이제 로마는 이때 타르키니우스를 몰아낸 이후로 그 왕을 세우지 않고 그 공화정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공화정에서 그 로마 공화정에서 그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콘술, 집정관이죠. 그 스타크래프트식 용어면 집정관은 아콘이죠.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자, 그렇고 그래서 이 타르키니우스의 그 교훈 집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집안 관리 잘못해가지고 그러게 왜 이름을 그리고 섹스투스라고 했을까? 섹스투스라고 아들 이름을 한 이유는 막 그런 거 아니야? 막그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붙였을까요? 뭐 일단은 뭐 그래요. 그 아들의 그 절제할 줄 모르는 그 성적 본능으로 인해서 그 자기의 왕위를 그 뺏겨버린 거만한 타르키니우스가 로마의 그 초기 왕정 마지막 왕이었다는 거.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그 이후 이제 공화정이 됐고 그 로마 공화정은 그 근데 로마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요. 어떻게 보면요. 아우구스투스는요. 자기가 스스로 황제라고 선포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어쩌다 보니 계속 자기의 그 후계자는 정해놔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어쩌다 보니 로마는 결국 황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공화정에서 그 재정으로 선포를 하진 않아. 근데 어떻게 재정으로는 넘어가요? 참,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카이사르 이야기, 아우구스투스 이야기 다할 거지만, 그때에 한번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어요.